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의 날씨는 잘 모르겠어요. 활짝 또 갯날씨일 수도 있죠? 그거 감안하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 지난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외근직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좀 싫어요. 뭐? 그냥 나는 외근직이어도 비 맞고 다닐만 하던데? 택시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지.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관할하는 곳은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주차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차는 생각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택한 이동수단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날씨 좋을 때 굉장히 좋아요. 주차할 거 없죠? 기름 안 들죠? 건강도 좋아지죠? 게다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죠. 네, 다 좋아요. 한 가지 빼고요. 비 올 때는 정말 자전거 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을 벌고자 자전거를 비 올 때도 타요. 한 손엔 핸들을, 한 손엔 우산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자전거 타는 게 요즘 따라 조금 무서워졌어요. 길도 미끌미끌하고 사람들 보는 시선도 그닥 편하게 보시지도 않고 아마도 위험해 보이겠죠. 그리고 많이 넘어졌어요. 꽈당 꽈당 넘어졌고 다치기도 하고요. 차랑 부딪히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 씩씩한 싱글맘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안 아픈 척 하고 또 자전거를 몰곤 했죠. 아, 면허증은 없냐고요? 면허증은 있지요. 장롱에 잘 계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무사고 운전자지요. 28년차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비가 와서 사실 아 오늘 운전 어쩌지? 자전거 운전이요? 그 걱정부터 되네요. 제 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 엄밀히 말하면 영업직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직에 대한 부분들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주변에 영업직이에요 라고 하면 시선은 곱지 않아요. 뭔가 친절을 베풀어도, 뭔가 좋은 조언을 해도, 혹시 나한테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 또 공무원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약간의 안쓰러움? 할 말 많은데요. 또 제 배꼽 시계가 울려요. 잠시만요. 먹고 올게요. 맛있어. 좀 질기지만 쫀득쫀득하죠?
고기를 막 세 점씩 넣으니까 더 맛있다. 아, 알지. 그래. 너 눈치 잘 알지? 이제부터 오디오 시작. 알았어. 나불 좀. 버릇없다고 막 유튜브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나 물 좀. 아, 나 싫어. 그치만 어쩌겠어. 여기 어디야? 여기 아쿠아리움. 코엑스. 롯데 투어 코엑스. 롯데 타워에도 있어요? 있어. 거기가 더 재밌나? 거기도 있어. 63 빌딩. 몰라. 오늘 뭐 인스타 팔로우하면 20% 할인해준대서. 무려 4,400원 할인. 커피값인데? 나 알아냈지. 막 오빠가 시켜줬던 게 대창이야? 막창이야? 곱창이야? 이거랑 비슷한 건데 얘보다 좀 더 동글동글한 게 많지. 여기는 동글동글한 거 없지. 쫙 펴져 있어. 부위는 뭐? 나 몰라. 전문적이지 않아. 막창? 배웠는데 까먹었어. 에츠 투 아니네. 전 간소하게 엄마와 달래.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밥심이죠. 뭐니 뭐니 해도 그죠? 전 계속 영상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드셨을까 여쭐 거예요. 전 진심 궁금하거든요. 밖은 비가 많이 내렸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를 반복하네요. 살짝 번개 소리도 나고요. 잘 준비해서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마저 이어가 볼게요. 여튼 영업직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한동안은 숨기기도 했어요. 숨긴 거라기보다 드러내진 않았다는 정도? 숨길 일은 아니죠. 아마 직업 컴플렉스도 작용했을 거예요. 제 일의 어려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달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영업도 영업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일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매달 매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 잘한다고 다음 달이 편하고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편하고 이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 공부도 해보고 일부는 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제 업군이, 직업군이 저를 많이 성장시킨 건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사정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공개하게 된 것도 제 생각이 변한 것이 작용했어요. 성격과는 달리 영업을 하려면 당연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태도나 습관이 17년 차 이 정도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게. 아유, 밖은 아직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오늘도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